자, 분봉 나오면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자, 기온이 낮을 때는 철조망 근처 가까운 데에 이 등나무 같은데 사철나무, 이렇게 여기 사철나무에 붙은 거. 자, 나무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자, 이런 거는 적어도 세 통 이상이 붙은 거예요. 예? 사진이 이렇지만 나무가 이만한 가지가 무게에 의해서 쫙 늘어진 거예요. 이런 거는 통에다 담으면 꿀이, 벌이 한 통도 넘어서 나중에 분봉 받으면 아래로 다 막 이렇게 늘어집니다.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적당히 나눠야 되고, 여기도 분봉 붙었는데 나무 올라갈 것도 없이 이렇게 낚싯대처럼 쫙 올리고 벌통 끌어올리면은 지가 알아서 들어가면 줄 놓으면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장대만 쭉 뻗어 올려가지고 여기다 걸어주고 줄로 잡아당겨서 올려서 통만 올리면은 나무에 안 올라가도 분봉 받는 거죠. 네. 자, 인공 분봉악인데, 분봉하려면 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왕대를 먼저 조성을 해야 됩니다. 자, 왕대를 조성하려면 네 벌 중에서 제일 좋은 벌을 쓰세요. 세력이 좋은 거, 식구가 많은 거. 그래야 분봉열이 잘 나고, 분봉열이 잘 나는 통이 왕대를 잘 길러내. 식구가 적은 데다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초보자들은 이게 2층을 사람이 해서 하기 어려워요.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 자연 왕대를 제대로 스스로 만드는 것을 쓰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 한 8몇 정도가 벌이 좋아서 분봉이 나와서 이렇게 쳤다고 해요. 예? 아이 참, 저기 왕량상을 한다 이게. 그러면 이쪽에서 우선 여기 여왕벌 있잖아요. 예? 여왕벌을 빼내. 어디다 빼내? 봉충이 막 터져 나올 봉충에다가 붙여버려. 그래야 또 여왕벌 이걸 가도 이 벌이 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썰렁해져. 착봉이 약해져. 그래서 다른 빈통에다 담고, 하나 갖고 약하니까 한 장 더 해. 벌 붙은 채로. 이놈을 갖다가 다른 빈통에다가 잘 보온판 대주고, 보온도 해서 따뜻하게 해서 이놈을 분봉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인공 분봉이에요. 그럼 여기는 무왕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놈이 이제 바짝 줄여져 버려. 이 중에서도 또 새끼가 없이 알이 없이 공수비가 있다면 또 한 장 빼줘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벌은 매수가 찍어지고, 여기에 뭐예요? 벌이, 여기 나갔던 벌까지 여기 두르면 벌이 되게 한 장 내지 두 장 정도는 뒷장에 붙어요. 그러면은 여왕벌을 양성하는 양성 틀이 있는데, 이렇게 벌려놓고 여기다 넣어놓고 청소를 해요. 여기다 하루만 청소를 싹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여기서 사람이 뇌엘리를 찍어 바른다든지, 조그만 기우비 같은 거로 새끼 어린 것을, 태어난 지 부화한 지 하루 정도 된 거를 거기다 옮겨서 여기다 한 40마리나 34마리나 넣어놓으면은 이놈들이, 왕은 없어졌고 왕집에 새끼가 들었으니까 그 놈을 열심히 노엘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왕을 30마리 내지 40마리를 거뜬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만 11일 정도 되면은 이놈이 출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언제든지 왕을 벌을 분봉시키고자 하면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요새는 또 여왕벌을 가둬가지고 거기다 알랑벌 가지고 이충을 묻으니까 그 놈을 빼서 왕대 밑구녕에다 껴가지고 그렇게 왕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왕이 11일째 되면은, 12일, 11일 되면은 나오니까 이충은 이제, 그럼 한 열흘쯤 돼서 어떻게 돼요? 미리 분봉군을 만들어 놓아야 돼. 분봉시킬. 그럼 내가 여기 벌이 여러 장이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두 장 정도 봉충을 또 벌 붙은 채로 여왕벌이 안 가게 빼서 다른 빈통에다 넣고, 거기서 여기다가 왕이 터져 나올 거를 거기다가 딱 솝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 봉충 옆이나 이런 옆이나 아래다가 어디 공간에다가. 대개는 이 점일방 바로 밑에 이 가운데께다 붙여줘도 좋습니다. 열이 위로 가서 벌이 붙어서 거기도 보온이 돼야 왕대가 안 죽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터져 나오면서 이게 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교미 받고 신왕이 되고 안락기 시작하면은
요게 이제 봄벌 기르는 것처럼 다시 여기서 기르는 거예요. 이게 인공 봄봄. 자, 그래서 여기서 왕들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충을 묻어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을 배짝 축소에 넣었는데 산란판이나 어린 유충이나 이런 것을 그냥 남겨놔. 그러면 이제 왕이 없으니까 여기다 왕대를 한 10몇 개 달아요. 보편적으로. 무왕이기 때문에. 여기 소비 밑에다가, 예? 여기다가 주렁주렁 이렇게 답니다. 예? 새끼 있는 데다가 파다 옮겨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놈이 이제 만 또 11일 넘으면은 요놈이 출방하니까 그때는 한 10일 정도 돼서 칼로다가 이제 잘 오려서 2매씩 갈라놓은 데다가 잘 한쪽에다가 벌 있는 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살짝만 붙여놓으면은 나머지는 벌들이 떨어지지 말라고 더 잘 밀라 분비해서 붙여놔. 그래서 한 통에서 열몇 개 내가 이충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기술이 없어도 왕대를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공봉봉을 시키면 되겠어요. 자, 4월 말일이나 5월달 되면은 막 여건이 좋으니까 소위 봉충 밑에 왕대가 많이 시기세요. 분봉하려고. 그럼 이것도 어지간히 나이가 먹어서 여물으면 분봉 나기 전에 칼로 오려가지고 이걸 왕대를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예? 다른 데다. 예. 자, 좋은 미련은 꿀이 잘 나는 미련을 말합니다. 예, 강문도 중요하지만 꿀이 안 나는 데는 가나 마나요. 자, 내륙으로서 지대가 높지 않은 구릉지역, 서북풍을 막아줄 수 있는 지역, 해변가로부터 조금 20, 30km 들어온 지역이 좋습니다. 이 시흥 지역은 20, 30km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가시꿀이 적게 나는 지역이 됩니다. 자, 여기서 시흥에서 저 오이도, 저기가 무슨 섬이죠? 대부도. 대부도는 꿀이 적게 나요. 왜? 바닷바람이 들어와서 서북풍이 닿기 때문에 약간 꽃도 늦게 피지만은. 자, 강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데 적게 납니다. 또 미론 근처에 강이나 논이 있어 안개가 끼는 곳. 감을 때는 논 같은 데서 아지랭이가 올라가서 습도가 올라가서 논이나 강 옆에가 꿀이 잘 나고 토질이 너무 모래가 많은 땅도 꽃이 자라요.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꽃이 길고 많이 맺혔을 때. 자, 나무가 아가시나무가 올해 영양 축적을 많이 하면은 7월, 8월 달쯤에 7월 말인가 이때서부터 내년도 꽃필 꽃논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건강하니까 새끼를 많이 낳아야겠다. 종족을 많이 번식시켜야겠다 해서 꽃을 많이 맺게 해서 꽃도 내년이 길어지고 꽃도 많이 맺혀요. 그럼 영양이 충분하니까 그 놈을 당분을 꿀로 만들어서 꿀이 많이 나와.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아가시아가 상태가 안 좋아. 내가 보니까. 예? 이 중부권에 다 그래. 중부권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가시아 나무는 원래 기후가 더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남아 쪽에는 아가시아 나무가 안 살아요. 있어도 꽃도 잘 안 피고. 그래서 올해 더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작년도에 선녀벌레라고 하는 미국 선녀벌레가 많이 와서 아가시나무 수액을 많이 빨아먹었어요. 그래서 올해 아가시꿀이 잘 안 난 거예요.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악조건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종족 번식을 하려고 해서 씨를 많이 맺지. 사람이 폐병이 걸려서 죽게 돼도 성행위를 해서 자기 종족 번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새 아가시나무 가보면은 씨는 많이 맺혀 있고 이파리는 별로 없고 이파리가 없으니까 어디 아가시나무에? 무슨 벌레? 하얀 거? 꽃매미? 그래? 아니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선녀벌레가 많아서 영양을 많이 빨아먹어서 작년에 선녀벌레가 많이 빨아먹은 영향인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감로가 많이 내려서 꿀을 많이 떠서 괜찮았는데 올해는 역으로다가 아주 상태가 작년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가시나무가 한마디로 병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허약체질이 돼서 꿀이 잘 안 날 것으로 내가 예상을 해요. 예? 내가 지금까지 버려온 역사 이래 최고 안 좋은 편이야. 옛날에 꿀이 대흉년일 들 때 2004년도에 아가시 혹벌레라는 아가시 고기다가 알을 까는 벌레지가 똘똘 말려 있다가 그 추액을 빨아먹어서 아가씨 입이 잘 안 생겨서 아가씨 나만이 그때 죽었어요. 개사를 했는데 그때 버금가지 않게 내년도에 상태가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많이 맺히고 길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 영양 축적이 돼서 꿀이 잘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기온이 25도에서 28도 때 이때가 아가씨 꿀이 제일 잘 난다. 그 이상도 잘 나지만은 너무 더우면은 꽃이 빨리 접이네. 또 같은 온도라도 강원도 쪽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29도, 30도일 때도 오히려 꿀이 잘 납니다. 좀 틀려요. 여기 28도와 강원도 28도. 자, 편현상이 와서, 이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서풍이 부르면은 동쪽에서는 꿀이 쏟아지고 동쪽에서 동풍이 불어서 편현상이 오면은 서쪽은 꿀이 잘 나는 대신에 기온이 올라서 동해안에는 뭐 17도, 18도 밖에 안 올라가서 안개 찌고 기온이 나서 꿀이 안 납니다. 벌도 잘 안 나가고. 자, 나무가 흩어져 있고 밀원이 풍부한 곳, 아가씨 꽃이 피면은 초반보다는 후반이 꿀이 잘 난다. 또 우리나라의 노령산맥, 소백산맥, 좌추풍령을 기점으로 해서 저쪽에 저 의령 그쪽까지 쭉 산맥이 이어지는데 그쪽의 동쪽으로는 서부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꿀이 잘 나고 그 서쪽에는 꿀이 적게 납니다. 꽃도 늦게 피고. 자,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높은 산이 있다든지 이럴 때 화기가 연장돼서 꽃이 오래 피기 때문에 꿀을 잘 따요. 대표적으로 조금 높은 지역 서울의 북한산이나 정릉 이런 데 가면은 산도 높고 아가씨나무도 많으니까 다른 데 두 번 이사 다니는 거와 거기는 그냥 한진 자리에서 열 며칠을 꿀을 뜨기 때문에 매년 한 네 번 정도 꿀을 뜹니다. 근데 놀띠가 없어요. 놀띠가. 자, 아가씨나무 수령도 너무 늙으면은 꽃이 덜 납니다. 자, 꿀이 안 나는 지역, 잘 나는 지역에 대해서 온도가 낮은 지역, 고냉지 지역, 해변가, 섬 같은 지역 이런 데 안 납니다. 특히나 태안에 가면은 옛날에 삼성 중공업이 하셨던 유조선 사고 난 데 있죠. 그때 다 거기 초토화 된 데 거기에 아가시나무가 많습니다. 가보면은 내가 옛날에 가봤기 때문에 저 신두리 하간포라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6월달에 가면 꽃이 피는데 꿀이 안 나. 또 우리나라 백령도에 가면은 6월 중순이 꽃이 펴. 근데 꿀이 잘 안 납니다. 자, 제주도도 해안가라서 온도가 안 올라가서 좀 꿀이 잘 안 나고 동해안에는 동풍이 불면 또 안 나요. 기온이 낮아서 20도 미만. 또 갑자기 기온이 높아지면은 2, 3일 꽃이 앞당겨 피면은 꽃이 단단해. 단단하면 어떻게 돼요? 벌이 아가씨가 대가리를 받고 혀를 쫙 피는데 이 꽃이 꿀이 꿀샘에 달랑말랑 달랑말랑 하니까 이게 확 타야 쭉쭉쭉쭉 빨고서 또 딴 데 가서 빠는데 이게 빠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꿀이 이런 때는 덜 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조금 기다려야 돼. 아가씨 입이 조금 늙어가지고 탄력이 있어지야 약간 탄력지만은 이 혀가 잘 닿기 때문에. 자, 모래가 많으면서 가물 때 이런 때도 꿀이 이런 데가 적게 납니다. 꽃보다 입이 많이 나왔다. 아가씨 때 사람들은 무조건 아가씨 꽃만 피면 꿀이 똑같이 나는 거로 생각하지만 안 그래. 입이 많이 나오면은 쉽게 해서 이게 식물은 한 해는 열매를 많이 맺고 한 분은 쉽게 해서 잎을 성장을 하고 이 두 가지가 번갈아 하다 보니까 입이 많이 나오는 데는 꿀이 덜 납니다. 꽃이 많이 맺지 않았다든지 또 아니면은 갑자기 서북풍이 불어서 기온이 떨어질 때도 꿀이 안 나고 꽃이 작게 맺혔다든지 또 아니면 봄에 꽃눈이 나왔을 때 서리가 맞아서 다 죽어버리면 꽃이 안 펴. 그래서 서리가 안 내리는 산 꼭대기는 꽃이 피는데 중간에 가서 바람이 안 오는 지역은 꽃이 안 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부니까 서리가 안 내려서 더 추운데도 꽃이 남아있고. 또 벌은 식물은 수정이 되면은 나머지 꿀을 분비를 안 해요. 왜? 자기가 볼장을 다 봤기 때문에. 어차피 벌이나 나비에 내가
대가로 지급할 테니까 와서 다 수정시켜달라고 해서 꿀을 내놓는 건데 벌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와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수정이 딱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수정을 하면 꿀을 안, 분비를 안 씁니다. 그러면은 특히나 연천이나 철원이나 저런 데 늦은 마지막 꽃을 가면은 벌들이 남쪽서부터 쫙 올라온 벌이 거의 잔뜩 모여. 그러니까 꽃반 벌반이야. 그러면은 그런 데는 꽃은 남았는데도 이런 중부지방 가지 않고 꿀이 안 나서 허탕치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봉화 같은 데도 마찬가지. 봉화도 더 늦습니다. 춘향 같은 데는. 자, 밀원수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예? 밀원수는 다음 시간에 하고 조금 가서 또 현장 실습을 좀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예. 후연기, 연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구. 벌이 연기를 싫어하니까, 예. 요게 벌 부는 데는 아주 옛날 이들은 이 후연기 발달한 과정을 내가 옛날 거를 쭉 보면, 옛날 박물관 이런 데 보면은, 유럽 같은 데서는 뺄치과 있잖아. 예, 뒤쪽으로 쓰시는 거. 그 방 안에 저 난로 피는 거, 장작. 거기다 이렇게 바람하는 거, 그런 거로 다 연결했고, 아니면은 도자기 같은 거로 해서 여기다 뭐 태워서 바람이 입으로 불었고, 불과 뭐 한 10년, 15년 전에 베트남 가면은 깡통에다가 솔방울을 넣고 그 불 태워서 그 놈으로 애들 불장난도 이렇게 불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없었어. 자, 언제든지 벌을 볼 때는 뚜껑을 살짝 열고, 요걸 살짝 열어가며 연기를 많이 하지 말고, 살살 이렇게 쫓으면 벌을 안 쏴요.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하면은, 네. 쑥 들어갔다가 다시 더 많이 올라와. 아. 부메랑에 대해서. 아. 그래서 살짝 해서 살짝. 잠수함 탄다 그러잖아요. 잠수함 어디 숨어버리면. 살짝. 그래서 벌이 살짝 잠수함 타듯 살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벌릴 때도 살살 벌리고. 자, 이렇게. 아, 충격 안 주고. 네, 충격을 적게 주고. 이렇게 이제 딱 봐가면서 첫 번에 이런 뒤에 뒷장벌이 얼마나 있나. 지금 이제 내가 이쪽서 보였는데 앉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서 보는데, 이거 이제 보고 벌이, 아, 이 벌이 매수가 제대로 됐나 이렇게 보고 이제 요놈은 이제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야, 이제 척봉이 네. 그런 대로 괜찮아졌어요. 척봉이 이 정도면은 그냥, 예. 이제 요새 저번에 밥이 없었잖아요. 조금 이제 밥을 물어온 게 아니라 좋았어요? 계속 준 거죠. 좋았어요? 예, 아니면 뭐 예. 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밥을? 예, 예, 예. 예. 설탕물. 자, 설탕물을 준 거죠. 살라 거의 다 끝났네. 이제. 자, 여기도 이제 보면은, 요만큼은 육아를 하고 해서 봉충이 있고, 새끼가 있고, 나머지는 꿀을 거의 채우고, 요 정도, 한 번 4분의 1 정도는 지금 봉개를 한 거죠. 예? 예, 요게. 요 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여기가 꿀이 찼으면 돼요. 근데 이놈이 나오면은, 요 놈이 이제 빈군형이 되잖아요. 요놈이 터져 나왔을 때 이 어린 벌이 식량을 제일 많이 먹어요. 예? 소비량이 제일 많아. 그러면 요만큼 파먹어. 식량을. 그럼 요거만 남아가지고는 좀 적어. 부족하다. 예, 부족하죠. 예. 그래서 그거 다 나왔을 때쯤에 한번 밥을 더, 한번 정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 어린 벌로 뭐. 자, 이것도 이제 이게 밥을 조금 지난번에 늦게 줬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늦게 번식이 여기가 생각보다 나 있는 데보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 지금 새끼를 기르고 있거든요. 하얗게 유충. 유충이 있어요. 있죠. 아, 유충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반짝거리는 네? 거 말고 요쪽 아니 하얀 거. 하얀 거. 저거 몇 진화 된 거예요? 네? 교수님 몇 진화 된 거 저게? 요 정도면은 한 4일. 예, 4일. 이 정도도 이충 뜯어도 돼요? 안 되죠. 이층은 아주 부화한 이제 어린 거. 잘 안 보이고. 이런 거면 왕이 안 돼요. 안 돼. 3일 미만 거 같지. 예, 예, 예. 3일 전에. 3일 전인데 부화한 지 하루 된 거. 아주 어린 거. 자, 지금은 요거는 이제 현재는 밥이 어지간히 찼지만은 요거 터져 나오면 적어요. 요 정도가.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겨울 죽이는 게 밥을 얼만큼 주어야 적정한지 모르다 보면 이게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도 새끼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예? 이 정도 있고. 그러면 이건 무조건 밥이 적은 편이에요. 월등 들어갈 때. 요거만 갖고는 적다고요. 한 3분의 2 정도 차 있어야 돼. 식량이. 예? 소비의 3분의 2 정도. 예, 평균적으로 다. 예, 그 정도는 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끼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설탕물 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니고. 매일매일 주는 게 좋지. 자, 이제 오늘은 봄벌을 관리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월동 나서 3회벌, 5회벌을 했다면 이렇게 2회 정도를 붙여줘. 예? 특히나 이렇게 3회가 월동 났다. 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왕벌은 주로 요 가운데 있어요. 예? 가운데. 요 가에는 여왕벌이 잘 안 가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날씨가 추운 날이건 좋은 날이건 할 거 없이 이놈은 털 것도 없이 이놈을 뒤라 남겨줘. 그냥 이렇게 살그마치. 뭐 영하로 추운 날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남겨준단 말이에요. 또 요 놈을 남겨줘. 이렇게 남겨주고 축수를 딱 요 정도 해놓고 이놈을 이렇게 대줘요. 자, 여기가 이게 보온판이라면 이게 이제 보온판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하루 저녁 지나면은 이놈들이 딱 여왕벌 있는 데로 다 가. 남는 벌, 여분의 뒷장벌이 요놈은 많이 붙고 요놈은 이제 얼마 없어요. 예? 그러면 요놈은 떨어서 나머지는 탁 털고 솔로 쓸어가지고 뒤에다 이제 완전히 보온판 뒤도 남겨버려야 돼. 요거는, 예? 요 공간을 줄리하니까. 공간을 최소, 예? 그래서 요 놈이 뒷장벌 한 장 있고, 요 놈이 2매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 축소를. 또, 1매를 만약에 했다. 벌이 약해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1매하고 여기다가 2매를 남겨놓으면 여왕벌이 자꾸 넘어와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따뜻해서. 따뜻한 데로 가는 성질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다가 화분도 잘 들어오네. 봐가면서 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았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벌이 이놈이 이제 봉충이 되고 터져 나오고 해서 한 20일 되면은 뭐예요? 요 뒤가 이제 한 장 있던 게 막 넘칠라 그래요. 그러면 여왕벌이 알갈 띠가 없으면은 요 소비에, 빈 소비에, 이게 빈 소비, 이게 뒤에 있던 거라면은, 요 중간쯤에 있는 꿀을 싹 파서 앵겨, 벌들이. 왜? 여기 알갈 자리를,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왕, 임금님 여로 넘어와서 이제 알갈 띠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혹은 여왕벌이 넘어와서 여기 와서 알 갑니다. 그냥 있어도. 여기다 놔둬도. 예? 그러면은, 요 때쯤에 요 놈을, 증수를,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쫙 벌리고 원래는 요 이제 뒷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 그때가 대충 몇 월달이에요? 3월달 되죠. 3월달. 예. 자, 이렇게 대개는 축수를 시작하고 나서 대개 2월달에도 가능하죠. 2월 일찍 했으면은 이렇게 이제 그냥 옆에다 대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3매가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식량이 많은 거를 또 찾아서 요 뒤에다가 또 남겨줘요. 예? 요 놈을 또 뒷장에서 많은 거를 찾아서 여기다 또 이제 대줘. 근데 여기가 식량이 너무 많다 할 때는 이걸 좀 적은 걸 대줘야 돼요. 왜 여기 알감에서 알갈 자리를 자꾸 파서 앵겨야 하니까. 그래서 대개는 좀 많은 게 대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또 대주고서 여기다 이제 보온판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또 늘어나요, 벌이. 자꾸 여기 알가니까. 그럼 여기가 또 이제 꽉 차고 넘치고 여기 증수한 것이 기살란이 다 갔다. 예? 알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또 여기 청소해요. 또 가운데쯤에. 그때쯤에 또 이제 남겨주는 거예요. 그냥 이놈을 갖다가 또 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냥 뭐 이 가운데다 넣을 것도 없이 이렇게 가시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에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식량이나 수펄방 없는 거 또 하나 찾아다가 또 이렇게 대줘.
그러면 벌들이 미리미리 여기 방을 깨끗이 청소해 놔요. 그래야 알이 빨리 가. 그렇다 또 해서 증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5매까지는 이렇게 대주면 됩니다. 예? 잘 나가요. 예? 근데 6매가 되면은 이때서부터는 덜 나가요. 왜? 이제 여기서 터져나온 빈 군영이 많아지면은 여왕벌이 이 아내가 새끼를 기르기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 아내가 빈 뒤를 자꾸 다니면 낳다가 알갈 데가 없을 때 여루 가요. 그래서 6매 정도 되면은 제 경험을 해보면은 이때서부터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알이 더디게 가. 빨리 가야 이놈이 빨리 터져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때쯤 서면은 한 장 정도 이놈이 다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키고서 요 안이다 넣어줘. 예예 아니다. 예예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그때 상황 봐서. 예. 그리고 그 다음 서부터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비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뒤에다가 소비를 이렇게 또 소초광을 갖다 넣어줘. 넣어주면 이제 벌이 늘어나서 여기서 꽉 붙으면은 벌집을 하루 이틀 사이에 싹 치어. 예? 하루 사이에. 다 짓고서 여기 이제 벌이 딱 차요. 그러면은 이제 또 증수를 할 때 돼서 이놈이 넘치고 이게 증수한 게 다 알갔다면은 그때는 또 벌리고서 이때는 이놈을 갖다 소초광 새 거는 여기다 넣으면 안 돼. 알 안 가. 가에는 싫어해. 썰렁해서. 또 흔집보다는 새집을 싫어해. 알가는 거를. 영어말. 그래서 이때는 최소한도 한 장이나 두 장을 제키고 이렇게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 예. 이 아니다 넣어줘도 되는데 아니다 넣어주려면 이걸 많이 벌려야 하니까 시간도 그렇고 힘이 들어. 예?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한 장, 대체하면 두 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또 여기다 소초광 갖다가 또 넣어놨다가 또 다 짓고 하면은 또 넣고 이제 분봉열이 이제 8매, 9매 되면은 늘어나니까 요때쯤 되면은 이제 둘, 넷, 여섯, 7매 되면은 요때 이전에 보온덮개 갯보는 벗기고 비닐로는 6매나 7매까지만 덮고 요 이상서부터는 비닐로도 벗겨주셔야 돼요. 과보온이 와요, 과보온. 예? 비닐을 벗기고. 시작한다 그러면은 요놈도 빼버려. 여기가 얼추 차가면은. 여기 보온판도 빼고, 하나씩. 이놈 빼고, 안 되면은 나중에 요놈도 빼고. 또 그러다가 더 분봉열이 나오면 옆이다 보온 해준 거 이것도 빼야 돼. 이렇게 붙인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네. 예, 요렇게. 분봉열이 3월달? 아니, 좋은 거는 3월 말이도 나요. 근데 되게 4월달쯤에 벚나무 꽃 폈을 때쯤에 이때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까지가 벌을 다 키우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봄에 시작을 해서 빨리 이게 기산란을 알을 잘 가도록 유도해야 좋은 여건을 해줘야 벌이 빨리 늘어납니다. 네. 소초광은 저게 태그를 소초광이라 이제. 예, 네, 지치 않은 거. 예, 예. 네. 이제 또 계상 이제 올라가야죠. 꽉 찼으면. 예? 꽉 찼으면 이제 계상 올려야죠. 그렇죠. 이제 왕대 달기 전에 그때쯤에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계상 올릴 때는 그럼 아, 팔쏘 왔다 이렇게. 아, 뭐야? 얼른 비벼. 얼른 비벼. 고엽 잤어. 계상 올릴 때는 그럼 한꺼번에 네. 이제 소비를 어떻게 계상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계상을 올린다면은 네. 이게 이제 이것도 소비고 다 찼잖아요. 한 8매 예? 이제 분봉열이 나서 꽉 찰 것 같으면은 이때는 이런 것도 다 뺀 상태에서 빈통을 갖고 이 중에서 봉충이나 이런 것을 한 두 장이나 올려버려. 위로 봉충 들어있는 거죠? 예예 예. 올리고 이놈을 이제 줄여주는 거죠. 그러고서 올려놓고 이제 어차피 벌이 나날이 틀리게 늘어나니까 위에다가 소초광을 두 장 정도 대요. 기상에다가 여기 봉충 올려간 데다 두 장. 여기는 한 5매만 되는 거죠. 아래는. 그러고서, 그러면 위에는 이제 3매나 4매 되죠. 그러고서 위에다 비닐로 개포 덮고, 그리고 보온 적다리 하고, 꿀 안 두르면은 사양을 자극을 조금씩 주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 안에가 열이 나게끔. 그래야 이 빨리 산란을 갑니다. 증소, 이 증언 거. 이렇게 해서, 계상을 이제 자꾸 증수해서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아가씨 얼마 남기고서는 이제 기상만 꿀뜨면 편하니까 그때는 여기다가 수평 경황판을 놓고 여기에서 봉충수비는 왕이 안 따라가게 위라 남기고 유충이나 산란판은 아래다 내리고 이건 오래 있다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봉충은 금방 터져 나오니까 나온과 동시에 빈 꿀 채울 공간이 됩니다. 발보. 왜 그래? 발보. 내가 잡았는데 그. 세게 치야지.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하시면 되죠. 멀리 도망가버려. 그 기장을 올리는데 여기 있다가 빨리 열을 올리게 해서 이 반만 이게 올라갔으니까 세 장이 올라갔잖아요. 다섯 장이 있다고 하고 그 여기를 비닐을 덮으면 어때? 못 올라가죠. 아니 옆으로 올라가. 아 거기 그렇게 하라고 하죠. 제가 위생을 할 때마다 여기다가 이제 이게 5m 됐잖아요. 5m면 이만큼 공간이 남잖아요. 기상도 마찬가지로 남잖아요. 그럼 위서부터 비닐이나 저 뭐 비르푸대나 딴다는 거 이 장속하는 철사 있잖아요. 그 놈을 끼게 해갖고 위서부터 비닐을 적당히 막아주면 좋습니다.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막고. 그러니까 이제 위다가 위다가 그래서 비닐 개포를 필히 덮으라 그런 거예요. 네, 위다가 위 열이 나가지 않으니까 여 아래다 또 분별. 네. 단상에. 그러니까 여기도 또 하나 하면 어떠냐 이거지 뭐 해도 되긴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봄벌을 기를 때 기상을 월동내서 기상 상태에서 기른다 하면은 위가 벌이 장뜩 있고 아래는 요만큼까지 밖에 안 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비닐을 그때는 여기다 다 요만큼 덮는 거예요. 예? 열이 아래로 빠지지 말라고. 요로만 출입구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 여기 계상이 따뜻해서 빨리 산란 갑니다. 대신에 여기 벌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도봉이 들어와서 도봉이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꿀 소비를 빼서 딴 데다 둔다든지 아니면은 검은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소비를 다 넣어놓는 거예요. 벌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묶어놓고서 여기다 놓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벌이 도봉이 들어와도 비닐로 안 있는 거니까 훔쳐가지 못하죠. 네. 그 계장 올리면 이 저기 사양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야 밥주기 편하니까 아래다 놔도 되는데 아래다 넣으면은 내리고 밥주하니까 어렵죠. 네. 대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계장 위에다가 식량판이 많은 거 있으면 이쪽 벽에다가 하나 대주고서 이렇게 증수하는 대신에 넣으면은 꿀이 안 들어올 때는 그놈 먹어감에 좀 안정이 되고 보온판 역할도 하고 꿀 소비가. 계상 올릴 땐 봉충 있는 거를 올리는 겁니까? 대개 그렇게 하죠. 봉충이 있는 거를 위로 올리고.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위에가 벌이 좀 적게 올라가서 좀 썰렁하다 하면은 봉충은 좀 나이가 먹은 거는 석고병이나 이런 게 안 와요. 예? 탈이 안 나. 예? 예. 조금 벌이 좀 엉성하게 달라붙어도. 석고병하고 노들마 그거 약을 칠 때는요. 예. 아까 정해준 그 양을 예. 타서 예. 어떻게 뭐 소비에다 뿌려주는 거 어떻게 돼요? 사양액에다가 그냥 타서 주는 거죠. 사양액에다가. 사양통에다가요? 네. 사양통에다 넣어주고요. 이거는 덮어줘. 구멍기 같은 거 이렇게 뿌려서도 주던데 그건 또 뭐예요? 네? 스프레이 같은 걸로. 그거는 항생제나 이쪽 거 하나. 여기 이제 낮에는 자 이게 이제 벌이 착봉이 좋으면은 이렇게 공간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덧집을 답니다. 벌 성질이 요건 이렇게 딱 보면 착봉이 좋아서 조금 줄여놔서 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벌이 약하다든지 가을 됐을 때는 요게 덧집을 일벌방을 달아요. 예? 여름 같은 때는 다 이게 수펄방을 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다 놓을 때는 여기가 벌이 눌려서 죽거든요. 그래서 손을 가지고 겁내지 말고 확 쓸어버려. 빠르게 슬슬 하지 말고 확 쓸고 얼른 벌이 가기 전에 이렇게 살짝 이 상대가 옆이 닿도록.
식량이 언제 졌나 남았네. 자, 이런 거는 식량이 좀 아까 거보다 많네. 아직 이제 이런 것도 몸이 그렇게 줄질 않았거든요. 이게 여왕벌인데, 예? 이게 지금도 알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알이 있고 아주 어린 이제 부화한 유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늦게까지 이 정도 알을 가면은 이 벌이 늙어서 자꾸 감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왕을 가두라 그러는 거예요. 왕을, 예? 왕을 왕농에다가 감옥에다가 가두라고. 예, 가도 왕농에다 그러면은 여왕벌이 알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그렇지 않아요? 가두는 거 어디 뭐 끼고 있습니까? 예, 왕을 가두는 왕농이 있어요. 예, 예, 감옥이 있네, 감옥. 예, 예, 그렇죠. 이쪽은 벌이 좀 생각보다 안 붙었네. 자, 취재는 안 하겠지. 이게 봉충이 있나? 아닌가? 없는데. 월동 살 때 이 사연기 같이 그냥 설탕물 있는 것까지 그냥 같이 싸도 관계 있죠. 어디 이거요? 월동할 때는 이거를 빼는 게 좋아요. 이걸 하면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잖아요. 예? 쉽게 해서 방 안을 최대한 두로 좁히면은 따뜻한데 이놈을 두면은 공간이 넓어지니까 조금 더 춥게 느껴지죠. 우리 생각에는 거기 있는 걸 먹고 먹으라고 주는 거야. 아니, 먹이는 이제 다 가져가죠. 아니, 뭐 먹이가 계속 있질 않아요. 이거 주면은 어제 준 거니까 오늘 남아 있는 거지 며칠 전에 준 게 지금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겨울에는 그럼 먹이 안 줍니까? 안 주죠. 이놈 있는 소비를 꽉 채운 거 그놈 갖고 파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적게 주면은 겨울에 그러고 밥이 적다 해서 겨울에 밥 주면 죽어요. 전화를 못 시켜서. 겨울에도 이 벌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겨울에는 안 봐요. 포장 다 해 주면. 11월 달에? 11월 하순쯤에 포장해 주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 마지막에, 그게 네? 그때가 11월이 마지막에. 그렇죠. 예, 마지막에 보고서 안 보죠. 그때 보고는 안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언제 봐요? 그러면? 진짜 3월 달에? 이제 2월 초나 이때쯤. 예. 예, 예. 그래도 참. 한 달인 거야, 두 달인 거야? 에이, 그렇지도 않아. 한 달? 이래, 이래. 열어봐야지, 뭐. 아니, 겨울에 양봉가들이 그래도 시간이, 자유시간이 많아요. 겨울에가? 요새 요 정도면은 봉충이 좀 많은 편이에요. 요즘 시기에. 날짜적으로. 봉충이 어떤 거야? 요거. 아, 저게. 요거야, 요게. 요 정도 있으면은, 예, 예. 요 정도 있는 거는 조금 많아. 거의 화분이 잘 들어오네. 여기가 시내라. 시내 주변이라. 소화분 이런 게 많이. 예? 소화분들은 노란 게 잘 들어오네. 노란 게. 지금 꼴따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화분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해서, 예? 벌들이 월동 날 때도 양질의 어떤 먹을 게 좋은 게 있는 거죠. 지금 육아옥에서 그러는 거예요. 화분하고 화분 네. 어떻게 화분해요? 노랗잖아. 여기 보시면은 꽃 따라서 다 층류가 틀려. 여기 자자자 이렇게 예. 꽃가루. 예예예. 이렇게 이제 이런 거로만 꽉 차면은 나중에 밥 없어서 죽어요. 밥이 적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화분이 많다면은. 밥을 더 이것도 줘야지 이거 갖고 적어요. 이게 지금 유충이 잘 크고 있는데 이놈 터져 나오면 이만큼 먹고 요거 가지면 무조건 겨울이 전량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봉개를 안 했잖아요. 예? 안 먹었다. 봉개를 아직 꿀이 아직 적으니까 안 했어요. 예?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벌들이 자꾸 앞으로 추워지면은 요 가의 꿀을 요 안에다가 여기가 밥이 적은 데다 물어다 채워요. 자꾸 채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붙어있던 벌들이 나중에 식량이 적어서 여기 있는 게 폭삭 죽어버려요. 겨울 동안에. 그래서 양 가해가 식량이 많고 봉개가 많은 것을
가을에 월동 들어가기 전이 두라 이러는 거예요. 봉계를 헌 걸 있으면은 돌들이 투자를 많이 한 것을 아끼는 습성이 있어요. 예? 아끼니까 어떻게 돼요? 봉계 꿀이 남아 있으니까 전량돼서 죽는 건 없어요. 예. 이것도 나중에 밥을 좀 더 쥐어야 돼요. 예? 밥을 쥐어야 돼. 요거 나올 요거 밥을 여기다 예, 예. 거기다 쥐어야 돼요. 나중에 요게 터져 나왔을 때 터져 나오면 이제 빈 방 아니요. 빈 방에다 요놈이 또 먹고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만큼 파먹어요. 봐. 예, 요놈이 나오면 이만큼 없어진다고 식량이. 그럼 이렇게 적으면은 겨울에 무조건 밥이 적어서 굶어 죽어. 또 얘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또 뭐가 있느냐면 밥이 적으면은요.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개 때 어떻게 했어요? 냉길라면은 핵곡식 나올 때까지 죽 써먹고 콩나물 죽 써먹고 별짓 다 했잖아요. 예? 벌들도 마찬가지로 밥이 적으면은 아껴 먹어요. 아껴 먹는 대신에 겨울 추운 뒤 그 체력을 쉽게 해서 유지하려면 잘 먹고 체력을 해야 하는데 적게 먹으니까 그 벌이 내년 봄에 수명이 짧아요. 예? 그래서 그런 벌은 내년 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밥을 충분하게 쥐어야 됩니다. 이런데 뭐 아직 봉어지도 않은 것도 있으니까 요거는 뭐 열흘 정도면 나오죠. 열흘 안에. 10일 안에 나오죠. 일주일. 요것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알에서 3일, 유충에서 6일, 9일 아니요. 그럼 21일에서 9일 빼면 며칠이요? 12일 남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12일 안에는 다 나와요. 근데 벌써 봉헌제가 며칠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지 7, 8일이면 거기 나온다고 보셔야죠. 요런 것만 이제 나중에 조금 남는데, 유충 하얀 거. 다시. 요거 이제 봉헌라면은 적어도 한 이틀이나 3일, 이틀, 이시하니까.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던 게 여기에다가 뭐 겨울에는 이걸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놔둬도 돼요. 놔둬도 되는데, 이거를 해놓으면은 여기다 보온판을 대다도 썰렁하잖아요. 예? 공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벌이 약할 때는 보온을 여기다 대면 그냥 바로 대도 돼요. 예? 근데 벌이 좋을 때는 이런 공간이 있었던 것도 괜찮아요. 왜? 기온이 높을 때 열을 조금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탁 밀폐시키는 것부터.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요새는 여기가 이제 식량이 어지간히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 자, 얘들이 저쪽에다 다 한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놈을 그냥 놔둬요. 그러면 이제 쟤들이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요놈들이 여기 터져 나오는 데서 계속 물어다 여기다 쟁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들 월동날 가까운 데로. 나중에 요놈이 이제 공습이 되죠. 근데 10월 말쯤까지는 두어도 아무 이상 없이 가져가요. 근데 11월 초나 요때쯤에 기후 따라서 요놈이 약간 봉구가지만 봉구저감해서 여기 있는 벌이 몇 마리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추워서 죽어버려요. 많으면 사는데.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식량을 지금 다 안 준 상태이고 새끼가 있으니까 그냥 보온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식량을 다 준 벌들 지금 있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해버려. 예? 지금.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열이 자꾸 빼나가니까 썰렁하잖아요. 여긴 춥고 추우면은 자꾸 알도 안 가고 벌도 덜 움직여서 체력 소모도 적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망사가 있다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망사만 그냥 덮어놔도. 예? 또 아니면은 개상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개상 올려놓고 뚜껑 덮어도 돼요. 새끼가 별로 없고 한 것들은. 그러면 오히려 썰렁하게 해서 추워서 덜 나가고 체력 소모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 사양물을 그렇게 이걸 잔뜩 두면 되겠는 거라면요. 안 모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더 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저기 덮지 않았을 때는 그럼 지금 이제 그 저 새끼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만약에 지금 이거 위에 안 덮고 뭐 누군다. 아 지금 새끼가 많으니까. 덮어놓고. 요거는 보온을 해서 터져 나오게 하는 게 득이니까 그냥 놔두고 지금 다른 벌들은 벌이 괜찮고 일찍 밥을 준 것들은 새끼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열어줘도 된다. 그러니까 새끼가 많으면은 아직도 보온을 해서 나오게 하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진드기를 잘 잡았을 때는 이게 나오는 것이 득이 되는데, 진드기를 잘 못 잡아서 겨 나오는 족족 날개 불구가 나온다 하면은 이거 늦게 갈라는 거 하고 힘만 들고 보탬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대처를 해줘야죠. 지금 조합장 예. 여기 있는 물을, 수상 물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네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저장 임시 했는데 이놈을 가져간다니까. 그렇죠. 그냥 놔두면은. 그래서 지금 밥을 다 준 사람도 요놈을 한 장 정도는 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빼서 갖다가 보관하더라도 다른 빈통에다. 그럼 요놈은 이제 슬슬 빼가는데, 대신에 요것도 이제 11월 초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럼 11월 초에 여기 있던 벌이 이제 넘어가지 못하면 죽어요. 한 이틀 추위가 오면은. 그러면 이제 꿀 소비를 이건 빼서 다 이제 저기다 두었다. 이게 빈통에다가 창고나. 그럼 요거는 이제 요새 식량을 다 준 사람은 이렇게 벌려 놓는 게 좋아요. 예? 벌려 놓고 망사를 덮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개포를 이렇게 열어 놓으면은 여기 추우니까 요놈은 얼른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 하면 제대로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기에 잘 붙어 있질 않아. 예? 저녁 되면 자꾸 가. 그래서 첫 추위 올 때 요게 봉구 가져서 여기 있었던 게 죽을 것을 방지가 돼요. 이렇게 열어놓으면 내가 해보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10월 말쯤에 이걸 빼야 돼요. 11월 1, 2, 1이나 12월 대개 3, 4일, 5일 이때가 추워져요. 대개 보면은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11월 1, 2, 1이나 10월 말쯤에 이놈을 이제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져가게 놔두고. 그러면 이제 여 뒤에 붙어 있다가 낙봉돼서 추워서 죽는 거는 막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벌을 축소하는 것처럼 그 꿀도 이제 이렇게 축소하는 거. 그렇죠. 예, 예, 본능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벌들을 오래 보면은 도봉이 심해요. 본능적으로 꿀을 어디서 훔쳐서라도 여기다 갖다 저장해서 자기들이 월등을 놔야 갖다 하는 그런 습성에 의해서. 소충이 있네. 소충은 뭘로 잡아요? 소충? 소충은 뭐 이리와 탄소나. 근데 소충이 벌이 강하면 서양종은 괜찮아. 자기들이 방어를 해. 근데 동양종은 못해. 동양종은 자기들이 도망가. 이게 많아지면 벌집을 긁어먹고 막 들어오면. 네. 예. 그래서 서양종은 제대로 막어. 그럼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단지 빈통에다 두었을 때 그때 다 절단나지. 예, 빈통에다가. 예. 예. 그래서 그냥 예, 큰 벌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꺼벅통 큰 거 있잖아. 물 몇 도나무 들어가는 농약 타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소비를 거기다 저장해 놓고 거기다가 이리화탄소를 조금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고서 비닐을 넣고 밀폐를 딱 시켜놔. 그러면 그 다음에 소충이 안 먹어. 나프탈린 같은 경우에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돼요. 나프탈린 갖고는 안 돼요. 이리화탄소 갖고는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소충의 나방이 이런 데 와서 알까나요. 네. 열은 잘 못 들어가. 그럼 여기서 요놈이 살살살 이런 데 와서 사는. 그래서 토종벌 그 틈새에다가 쌓아놔서 고로 겨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다 흙 바르고 테이프로 다 붙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소충을, 그래서 월동을 나면은 그 꿀 있던 먹은 자리를 다 긁어내 버려요. 토종은 양봉은 자기 집을 쓰던 걸 다시 쓰지만. 그래서 그 아래에 밀랍이 많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소충이 한번 알까서 번식하면 그놈이 수글수글 많아요. 막 엄청나게 많다고. 그럼 그놈이 다 먹고서 먹을 게 없으면,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벌집 위로 이제 쫙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면 토종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소비 자체가 다 절벽에서 밑에 있으니까 떨어진데 거기에서 아주 그냥. 그렇지, 우글우글해. 아, 네. 그래서 봄 되면은 토종 길러는 사람들 의뢰 기본적으로 청소를 해줘. 물로다가 쓸어내고. 뭐. 그러니까 쓰러져? 예? 물로? 그래야 거기 깨끗하게 하느라고. 아주 깨끗하게. 알려. 깨끗하게. 예, 예. 자, 오늘은 예, 여기까지. 예.